네, 중국 제2의 도시 상하이시가요.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봉쇄가 됐죠. 지난 28일부터 8일간 순환식 봉쇄에 들어갔는데요. 안 그래도 공급망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그 혼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현재까지는 육상 물류 문제만 발생하고 있지만요. 만약 상하이항이 운영을 멈추면 세계 물류 대란이 벌어질 우려도 더 커지게 되는데 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요. 상하이 봉쇄 이후 생산 차질은 아직 크지 않고 물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. 이 상하이가 악화돼서 상황이 악화돼서 상하이항 운영이 중단될 경우 전 세계가 물류 대란 직격탄을 맞게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놨는데요.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안에서 나오는 우려 공급망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고수를 하다 보니까 네.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네. 지금 뭐 로이터 통신에서도 얘기 나온 거 보면 원유 쪽에 대한 이슈도 좀 분석을 해놨고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여러 연쇄적인 우려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봉쇄를 진행을 하게 되면 예. 기본적인 이제 소비 심리가 좀 위축이 될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제품들이 석유화학 제품들이 좀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수요가 줄어들게 되니까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가 되는 분위기이다 예. 보니까 그럼 뭐 좋은 흐름이 되겠네 해서 이제 좀 유가가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이 물류 대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거의 뭐 작년부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해운 쪽에 좀 치중이 많이 돼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항공 쪽으로 넘어가서 대한항공이나 이런 쪽이 좀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전통적인 이런 이제 물류 배달 쪽에 대한 부분 종목군들이 좀 많이 소외가 됐었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뭐 한솔 로지스틱스라든지 뭐 태웅 로직스 뭐 KCTC라든지 동방 이런 종목군들인데 사실 그 안에서도 해운이라든지 이런 3사 물류를 하는 회사들이 다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해운 섹터라든지 항공 쪽 으로 좀 많이 치우렀었는데 금일장에서는 이제 상하이 쪽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서 사실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쪽에서 좀 수급이 많이 좀 쏠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제 물류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예. 지금 이제 뭐 상하이 컨테이너선 뭐 지수 운임 지수라든지 이런 이제 해운 쪽에 대한 운임 지수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상승폭이 많이 꺾였고 오히려 좀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류의 대란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이러한 이제 기조가 오랜 기간 유지가 됐었고 그리고 이런 운임 지수들이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 자체로 이제 수익성이 좀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.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대란은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에게 얼마나 수혜가 될 것인지는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물류 대란에 대한 이런 우려가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되고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추가적인 물류 대란에 대한 이제 이런 부담감들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한솔 그룹의 종합 물류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뭐 컨테이너 운송이라든지 트럭 운송 이런 포워딩 같은 전반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 물류 협력사로서 이런 좀 매출 비중이 좀 크게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. 작년부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졌는데 이번에도 매출액 또는 손익 공시 30%짜리 공시가 나왔는데 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131%, 순이익 같은 경우는 167%가 증가를 했는데 그 이전에 나왔던 보고서에서도 사실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좀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렇게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한솔 로지스틱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장에서 물류 관련주들이 좀 대거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게 지금 한솔 로지스틱스고요. 상한가를 찍었다가 지금 윗꼬리는 좀 달리고 있습니다. 그래도 20%가 넘고 있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어떻게 보세요? 사실 이제 이 실적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일단 1차적으로는 예. 5,000원 라인까지는 상방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데
사실 지금 오늘장에서 급등이 나왔고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다음에 좀 눌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림목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워낙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거래량이 동반한 좀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이 시가라인 부분은 적어도 지지가 나오는 거를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는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눌려있다가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하는 경우는 주가가 약간은 이렇게 좀 횡보를 해주다가 거래량 소화하고 일정 부분 눌리지 않다가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예. 뭐 대표적으로 좀 비슷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한국 선제를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종목도 보시면 거래량 동반에 상승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연이어 나올 수는 있지만 이후에 거래량 좀 소화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좀 상승이 나오거든요. 예. 그래서 바로 좀 따라 접기 보시다는 약간의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